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이 뉴 엑스포트 룰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것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아주 싹을 자르겠다는 것으로 지난 20년간 미국이 발표한 수출 제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단순히 중국의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기술 굴기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는 워싱턴에 있는 세계적인 싱크탱크인데 이곳의 에릭 세이어는 요번에 미국의 뉴 엑스포트 컨트롤, 뉴 엑스포트 룰은 차이나의 어드밴스 자체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차이나의 어드밴스는 차이나의 기술 굴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반도체 전쟁이 국지전이었다면 요번에 뉴 엑스포트 룰로 인해서 전면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차이나를 배싱한 걸 보면 첫째, 특정 중국의 기업을 타겟 등했습니다. 제일 먼저 얻어맞은 게 화웨이죠. 화웨이는 인민해방군의 스파이 기업이라고 했고 우람탕 두드려 맞고 지금 화웨이가 후청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특정 반도체 기술만 제한했습니다. 파운드리 반도체 7나노 이상 어드밴스된 기술이나 장비는 중국에 주지 말라. 세 번째는 특정 반도체 장비만 타겟팅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란에 ASLM이 갖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거는 반도체 맹길 때꼭 있어야 만 되고 세계에서 ASLM만이 갖고 있는 장비거든요. 그 장비 중국의 못지에 꽉 잡았고, 그다음에 지난 8월에 미 상무성이 미국의 램 리서치 등 중요한 반도체 장비 회사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 중국에 대해서 주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미중 반도체 전쟁은 국지전적인 성격이 가졌는데 이번 뉴 엑스포트 룰로 완전히 전면전으로 확산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만 배싱했는데 이번에는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단순히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 기업도 미 상무성의 통제 대상에 집어넣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기 보이는 세 가지 반도체 생산에 관계되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미 상무성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 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관련되는 장비나 기술. 두 번째, 18나노 이하의 DRAM 장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미국이 전혀 손대지 않았던 메모리까지 규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이것도 이제 메모리 분야죠. 관련되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는 미상무성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미국의 전략은 중국 반도체 새싹을 자르겠다는 그런 전략인데, 이 새싹이 뭐냐면, 저도 이 화분에다가 이 채소를 키워보니까 씨앗을 뿌려갖고 처음에 싹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중국 기업이 어렵게 반도체 설계하고 공정 개발하면 그다음은 반도체 양산 단계거든요. 이렇게 공정 개발이 이제 중국 기업에서는 반도체 새싹입니다. 양산 단계를 들어가려면 미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입했는데 이렇게 새싹이 났을 때 중국 기업이 공정 개발할 때딱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반도체 해당 반도체 장비를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제일 비관한 애가 얼마 전에 중국 파운드리 반도체의 선두주자인 SMIC가 14나노 공정 개발을 성공했다고 막 해외에다 홍보하고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가려고 미국 반도체 장비 수입을 하니까 그때 미 상무성이 14나노 장비 수출 못한다고 딱 새싹을 잘라버린 거죠. 근데 요번에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선두주자인 양츠 메모리 회사가 새로 개발한 192단 낸드 플래시의 새싹이 미국에서 싹 잘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MC는 이미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제재를 받고 있고, 여태까지는 양쯔 메모리는 전혀 미국이 건들지 않았는데,
지난 5월에 양측, 이게 제가 보기에 중국 반도체 기업이 기술 개발하면 떠들지 않고 숨기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중국 반도체 기업 조금 이렇게 엉성하게 개발 성공하면 막 홍보해갖고 미국을 자극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난 5월에 190이던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뻥큰 소리 줬고, 그 다음에 232단 낸드 플래시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더라고 막 대조 홍보하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참고로 낸드 플래시는 지난 20년간 삼성전자가 탑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176단이거든요. 양쯔 메모리가 진짜 190단 낸드 플래시 개발 성공했다면 이건 대단한 건데, 요 새싹이 난 걸 보고 이번에도 미 상무성에 탁 쳤습니다. 안 돼 안 돼, 128단 이상 반도체 장비는 차이나 수출 못해라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다가 이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이 양쯔 메모리도 30개에서 총 31개 회사로 unverified list에 올랐습니다. 이 unverified list는 뭐냐면 미 상무성이 보기에 아주 중국 회사들이 뭐 인민해방군하고 관계에 있고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는 것 같기 때문에 미 상무성 관료가 그 중국 기업의 해당 공장에 가서 이 현장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갖다 못하게 하면은 unverified list에 일단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쯔 메모리 같은 그런 회사는 선택이 두 가지죠. 미 상무성 관리가 와서 이거 봐라, 우리 회사 공장에서 봐라, 우리 잘못된 거 없다고 이제 결백을 주작할 수도 있는데, 이러려면 중국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은 중국 상무부에도 허가를 맡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양쯔 메모리 같은 회사는 미 상무성하고 자기 나라인 중국 정부하고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좀 중간에 입장이 곤란한 거고. 두 번째, 만약에 미 상무성한테 노노노 너 이거 왜 우리 중국 공장에서 뭐 이 조사라고 난리냐 그리고 거부하고 빵 제껴버리면은 미국의 규정이 하면 그래? 그러면 unverified list에서 블랙리스트로 한 단계 승격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것도 미국하고 비즈니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쯔 메모리에 대해서 미 상무성이 안테나를 올리고 의심의 눈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야, 너 양쯔 메모리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unverified list에 양쯔 메모리 올려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양쯔 메모리가 미 상무성 현전을 거부하면 그냥 엔티티 리스트,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 DRAM의 선두주자인 양쯔 메모리는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수입 못하고 실질적으로 범용 반도체 장비마저도 미국에서 못 가져올 수가 있으면,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 선주자 양쯔 메모리가 꺾이면은 이거는 중국 반도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웨이의 저 런정페이 회장 미국에 후려치니까 미국한테 얻어맞고 이제 열받으니까, 야 그러면 화웨이가 직접 뭐 중국에다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몇 년 전에 큰 소리 뻥치고, 사실 그 작업을 했어요. 펑신웨이라고 하웨이 출신 임원을 저쪽에 그 탑 경영자로 맹기라 가지고 화웨이 본사 옆에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선전이죠, 마련하고, 그 다음 대만의 UMC에서 이 반도체 전문가를 이렇게 스카우트 했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UMC는 대만의 TSMC 다음으로 두 번째 대만의 파운더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그 우수한 고급 인력 스카우트하고 이제 공장 부지 만들어 놓고 또 큰 소리 빵. 아, 또 왜 중국 반도체 기업? 우리 자꾸 처음부터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미국 몰래 좀 하지. 우리 뭐 앞으로 28나노 양산하겠다 큰 소리 뻥 치니까, 너희들 지금 하웨이하고 연결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unverified list에 올리고, 거기서 이제 미국 상무성이 현장 조사 거부하면 블랙리스트에 빵 올라가면 런정페이 회장이 그 어렵게 맹긴 펑신웨이도 반도체 양산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로이터 통신이 What is FDPR and why is the United States using it to cripple China's tech sector? 이 내용이 뭐냐면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건 1959년에 맹기라졌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미 외국 기업이 미국 기술을 가져다가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특정 나라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가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Foreign Direct Flow 룰로 한방점빵 크게 맞은 게 아까 말씀드린 화웨이인데, 요번에 또 발표한 New Export 룰에 이 Foreign Direct 룰이 포함돼 가지고 이제부터는 외국 기업, 일본 기업이든지 한국 기업이든지 대만 기업, 모든 유럽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할 때미 상무성이 통제,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수출할 때도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같이 무슨 특정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특정 장비, 특정 회사를 배식 후려친 게 아니고, 반도체, 뭐 반도체 장비 모든 거에서 차이나 배싱을 하겠다니까, 이거는 완전히 미중 반도체 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야, 그러면 이제 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첫째, 이제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고, 중국의 어드밴스드 칩, 고성능 반도체는 수출 못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중국의 시안,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이렇게 공장을 갖고 있는데, 요 공장에다 장비를 수출하려면 그게 다 미국 기술을 이용한 그 장비들이거든요. 이걸 수출하려면은 미 상무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절차가 만만치 않고, 미 상무성이 뭐 이렇게 범용 장비 같은 거,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 가는 거는 오케이 해주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있는 공장 성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다 어드밴스된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중국에 장비를 수출하려면, 제가 보기에 절대는 미 상무성이 오케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차이나하고 코리아하고 어느 나라가 더 애가 타고 답답할까요? 당장 생각하기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애가 타고 답답할 것 같은데, 제가 전자업계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은 부담되는 면도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비즈니스 하는데 미 정부가 개입하니까 부담되는 면도 분명히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반도체 업계는 표정 관리 안 됩니다. US, China 디커플링 때문에 탈중국을 해야 되고,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몇년 전에 이미 스마트폰 생산을 싹 중국에서 빼냈거든요. 베트남으로, 인도로. 아직은 잘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미국의 New Export Rule, New Export Control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중국에서 발 빼야 되는데, 이럴 때는 중국 정부 눈치를 굉장히 봐야 되거든요. 중국 정부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한방 중국을 확 뉴 엑스포트 룰로 때려줌으로 해서 미국 핑계대고 중국에서 슬며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어떤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같이 있는 건데, 우선 이제 기회 요인은, 양쯔 메모리가 이게 랜드 플래시 분야에서 뭐 삼성전자에 바싹 따라오고 어떻게 보면 추월했다고 자기들은 큰소리를 쳤는데, 반도체 전문가에 하면 랜드 플래시 분야가 아주 상대적으로 기술 장벽이 얕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먼저 따라잡기 쉬운 건데, 왔는데, 문턱까지 왔는데, 요번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로 양측 메모리가 폭소 주저앉는 거죠. 두 번째, 대만에 요새 폴리티컬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이 중국이 뭐 무력 침공한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대만의 TSMC와 거래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거래하는 게더 안전하죠. 요게 이제 기회 요인인데, 두 번째 이제 부담스럽고 위기 요인은,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의 40%는 중국이 소비해 주거든요. 막대한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고, 중국에 있는 공장의 미래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미국이 제재하면 저 공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설, 신증설하고 이제 시설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반도체 공급망 사슬을 차이나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단순히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기술 굴기를 아주 그냥 원천 봉쇄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중국이 인공지능하고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려면 미국의 엔비디아하고 AMD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어드밴스된 칩하고 고성능 그래픽 카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또 지난 8월에 미 상무성이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하고 슈퍼컴퓨터, 이게 이제 중국의 핵 개발, 군사용 미사일, 그다음에 큰 중국의 IT 공룡의 커머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들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차이나의 베이징의 선택은 뭐죠? 옛날 같으면 뭐 미국 기술 해킹하고 미국 대학이나 뭐 기업연구소에 이 산업 스파이 보내갖고 기술 빼내는데 이제는 그거 힘듭니다. 미국의 FBI까지 이제 산업 기술 스파이 잡겠다고 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은 뭐 힘차게 기술 굴기죠. 중국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이 스스로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는 건데 이 전문가에 의하면 이러려면은 5년 내지 10년 걸린답니다. 5년 내지 10년. 그러면 중국이 추진하는 뭐 인공지능, 핵, 미사일, 자율주행 자동차에 엄청난 그 문제를 안겨주는데 얼마나 큰 문제를 안겨주냐 하는 걸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정밀 무기들이 망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밀 유도 미사일을 팡 쏘면 정확히 맞진 않아요. 왜 그러냐고 원인을 이렇게 군사 전문에 따다 보니까 메이드 인 러시아 반도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품질이 좋지 않으니까 정밀 유도 무기나 모든 군사 무기 시스템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첨단 반도체, 어드밴스 반도체를 미국이 꽉 잡아놓고 놓으면은 앞으로 중국이 맹기는 모든 뭐 군사모험, 뭐 군함, 미사일, 비행기, 인공위성, 핵무기 개발, 뭐 슈퍼컴퓨터 이런 데 하는 품질이 확 떨어지는 거죠. 중국 반도체 산업이나 하이텍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딱 타임나게 찔러가지고 원천 봉쇄하고 후려치고 있거든요. 아주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지나 레이먼도 미국의 상무장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장관은 블링켄 미 국무장관, 캐슬린 타이 USTR 대포 미 상무장관인데 최근에 워싱턴 출장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워싱턴에서는 야, 지나 레이먼드의 폴리티컬 파워가 제일 세고 블링켄 국무장관보다 어느 면에서 더 강하다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차이나 배신할 정도로 리더십과 능력이 있는 장관이면 다음 대선 주자의 후보로 나서도 되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논평이 벌써 워싱턴 선거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